오늘 저만의 스타 그린이를 맛보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렙니다. 직관하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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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동원 F&B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원 CM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인 그릴리의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보시죠. 저희 동원 F&B 입구에 오시면은 명예회장님이 남기신 명언이 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 이 글귀에 감동해서 제가 동원에 지원했습니다. 네, 16층 중앙에 도착을 했고요. 로비 중앙에 동원 F&B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료수를 무료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헛개차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선수 광고 촬영이 있어서 광고 촬영 콘티 최종 PPM 관련하여서 검토 한번 하고 제가 또 9월에 신제품을 두 개 출시했는데 신제품 출시 관련하여서 영업기획팀이랑 생산지원팀이랑 밑에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와 함께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 그란트 관능 평가를 보면서 제품 개선 할 수 있는 부분도 오늘 오전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광고 촬영 현장 가서 선수 촬영 현장에서 서포트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 CM은 카테고리 매니저로서 품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품종은 냉장엠 카테고리입니다. 냉장엠 카테고리 안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릴이라는 브랜드는 그릴과 Y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국내 최초 직화 오븐 설비를 도입해서 불에 직접 굽기 때문에 기존 혼연 제품과는 다른 불맛, 육즙이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또 신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릴리 제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광고 컨셉은 X의 발랄하고 정말 열성적인 모습을 그릴리의 뜨거운 터지는 육즙 이런 부분과 연결하여서 광고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TBC 광고의 메인 제품으로 내세우는 제품들인데요. 그릴리 직화 오랑크, 큐브 닭가슴살, 그리고 또 하반기 신제품 를 중심으로 해서 IMC 마케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유관부서와 미팅하려고 미팅룸으로 내려왔고요. 9월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오늘 미팅 진행해보자 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행문 닭가슴살 2종 발매될 거고요. 초도수량 저번주에 한번 공유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 비축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비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9월 5일에 이제 샘플링하고 제수 시즌 이후부터 이제 정경로 발매될 거여서 회의 끝!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식품과학연구원에 내려왔습니다. 신제품 출시 전에 최종적으로 맛 점검해보면서 더 맛있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수영과장님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동원 식품과학연구원 개발3팀에서 육가공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 과장입니다. 수영 과장님이랑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치코어랑크 품질 개선한 거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9월에 출시될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보이기 전에 최종적으로 받는 평가하고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가시죠. 가시죠.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과장님 뭐부터 먹으면 될까요? 아무래도 후랑크는 좀 맛이 강하기 때문에 담백한 닭가슴살부터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원래 닭가슴살을 먹긴 하는데 그 원물 닭가슴살만의 그 퍽퍽함이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 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이제 고기 입자를 잘게 갈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퍽퍽한 식감이 진짜 많이 없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로스팅 풍미가 닭가슴살에 더해지면서 거부감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는데요? 더 개선할 게 없어요 이건. 그럼 이제 치카오랑크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카오랑크도.
제가 가끔씩 보면 여기서 식사를 해결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게 불맛을 조금 더 올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중에 공장에서 테스트 해주실 때 5분 과정에서 시간이나 온도 이런 걸 한번 조절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원물을 활용해서 오븐 라인을 또 통과시켜서 로스팅 된 제품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새로운 플레이버를 좀 확장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재미있고 특별한 제품들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실 업무는 다 정리를 했고요.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로 오늘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저만의 스타 만날 생각이 많이 설렙니다. 오늘 가보시죠. 저희는 이제 신지구 선수 마지막 촬영 현장에 나와 있고요. 뒤에서 열심히 촬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유빈 선수 아침 10시부터 준비해서 지금 저녁 8시 1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밝은 에너지로 촬영이 임해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팬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쉣! 신유빈 선수가 탁구 치는 걸 직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촬영한 콘티인데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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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어요. 스매싱. 네, 오늘 그릴리 CM인 저의 하루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맛있는 그릴리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담당자,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맛있는 그릴리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과 연구에 더 힘을 쏟을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그릴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소세지 그릴리 파이팅! 저는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리 가자!